2023년 대세 예능이죠. 넷플릭스 1위, 글로벌 3위. 하반기를 강타한 화제작 데블스 플랜의 거물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응이 엄청 뜨겁잖아요. 아, 난리 났어요. 주변에서 지금. 반응 제일 궁금한데 주변에서 반응이 뭐래요? 과학자분들은 다 너무 좋았어요. 네가 가서 과학자 이상을 실현시켰다. 약자 살리기가 네, 과학의 이상이에요? 과학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어떠한 대가 없이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그 니콜라 테슬라의 정신입니다. 석진 씨는 어땠어요? 주변 반응이? 저는 이제 검색하니까 싸움판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상처받더라고요, 또. 그래도 우리 주위에 하석진 멋있다고 지금 난리던데? 맞아요, 난리요. 뭐 그만큼 또 그런 거에 또 그러니까 서로가 멋있다, 멋있다가 아니라 더 나쁘다, 더 나쁘다. 형은 멋있다, 맞아요. 일단 오빠는 잘생겼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둘 대전도 있는데 사실 여기 두 명 대전도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주 팽팽해요. 대전 대 대전인데 시온은 어때요, 주변에서 반응이? 아주 핫하다는 건 느껴져요. 연락이 진짜 많이 오고 진짜 맵다, 뜨겁다, 따끔하다 이런 댓글도 많아가지고 연예인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데뷔 느낌, 데뷔 느낌. 네. 동주는 어때요? 동주 뜨겁지. 일단 느낀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동재 팬들은 스페인 여자분들이다. 왜냐면 스페인어로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새로운 욕 많이 스페인어로 배웠고 두 번째로는 여자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맞아. 언니 안 울어서 좋아요 막 이런 거 많이 와서 나중에 울 텐데 막 걱정하면 뭐라고 이제 뭐라고. 준빈 씨는 어때요? 저는 팬이 안 생겼던데? 아이 왜 그래. 저는 일단은 욕은 이제 12개국어로 욕을 먹었고 번역하기 다 눌러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브라질어 다 욕을 먹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멍청한 팻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살을 좀 빼야겠다. 데블스 플랜 끝나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립이는 어때요? 저한테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서 언니 반응 진짜 뜨거워요. 그럼 그분들은 인터넷을 안 하나 봐요. 왜 다 구전으로만 전해주는데? 근데 박경림 씨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 인생은 박경림처럼. 이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사람을 저렇게 대해야 된다, 이런 거. 인격적으로 너무 완성됐다. 그런 건 어디서 보고. 동주 엄마다라는 얘기 되게 많아요. 4살 차이예요, 여러분. 4살 차이. 이제 오늘 모인 이유가 본격적으로 이제 10, 11, 12 리뷰하려고 모였는데 10화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한다, 진행 잘한다. 깔끔한데? 역시. 소름! 진짜 소름 끼쳤어. 난 석진영이 표정이 다양한지를 방송 보면서 알았어요. 게임할 때 표정을 안 보여주잖아. 근데 저기가 처음 열렸을 때 하도 깜깜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안에가 안 보였어요. 저렇게 깊을 줄 몰랐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누가 보내주셨는데 감옥에서 금고 열면 뭐 들어있는지 난다. 궤도가 자외선 이야기 써놓음. 세상에 웬일이야. 이 방에서 당신은 단 한 번의 게임으로 운명을 바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저거 봤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정말... 쉽게 뭘 줄 리가 없지. 쉽지 않구나. 역시 JJY. 왜 근데 한 명에게만 가능해?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둘 중 한 명만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인 도전이 불가능한 거였잖아, 저희 어차피. 제가 예상한 거보다는 저게 이제 마지막 날 나온 거잖아요, 감옥. 근데 하루 정도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총 3명이 도전할 수 있었죠. 저게 사실은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감옥에서? 저게 이제 처음 파회가 되면 게임이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이 나오게끔.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PC의 비밀과 이거를 알아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일단 맞추면 최소 승률이 50% 정도는 되게끔. 파회가 되고 다음 도전을 하는 게임은 20, 30% 정도. 갈수록 어렵게. 점점 어렵게. 예.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남의 발자취를 한 거니까 똑같은 가치를 받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었죠. 어? 어? 왜? 어? 왜?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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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뭐야?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 사진이 무슨 영정 사진처럼. 한참을 뛰어났어, 그리고. 엄청 오래 뛰어났었어. 엄청 오래 있었어. 라면을 먹을 수도 없어, 더 이상. 오늘 솔직히 말하면 슬프진 않았어요. 슬퍼하니까 슬픈 척 해야 된다고 좀 있어가지고. 어머. 아니 왜냐면 중요성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 내가 우승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석진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아니요, 곧 그 사람도 나오길.
드라마틱 구겠죠. 저 때 진짜 너무 슬펐어. 와, 제가 거의 처음으로 저렇게 감정적 상태가 된 건데 둘이 간 것도 약간 좀 우리가 수적으로 밀린 상태 둘만 남아서 갔는데 아 진짜 혼자 남았구나 약간 저 느낌이 들었고 타락하고 나서 오빠가 엄청 걱정됐어요. 이 긴 밤을 혼자 잘 보낼 수 있으려나 엄청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세수하는 거예요? 이걸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걸로 둘이 서로 잡아주고 막 세수하는데 혼자 하잖아. 생활 속의 지니어스. 저봐. 낙차를 이용하는. 그 과학 아니겠습니까? 저게 과학이죠? 무슨 원리입니까 저거?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 변경되면서 조금 따뜻해집니다. 처음 신나 보여. 오늘 처음 신나 보여. 사실 지금까지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거든요.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로 왔는데 아이고 가볼까? 야 분노의 오케이 이거 이게 올드보이 이거 올드보이 이게 팬이 많이 늘었어 이걸 내가 좋아하는 장면 네. 이불 정리를 하는 남자입니다 하석진은 이게 근데 밤을 사실상 샌더거든요 그래서 그치. 몸에 어떤 뭐 대사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상태니까 뭐라도 해가지고 피를 한번 쏠리게 하고 싶었던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과하게 있었네 그러니까 야 성공이네 아니 어떻게 AI랑 둬서 블라인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하는 AI를 쓰면은 아예 이길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단계의 AI를 썼고 그래도 승률이 50%가 안 되는 이거 같은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 아 근데 용기가 대단해 저때 자기를 믿는 용기예요 저거 신의 한수예요 신의 한수 승리하셨습니다 와! 와!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네, 진짜 너무 기쁘죠 이거는 오 fuck 오 fuck 배우가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우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우는 거 이거 아, 진짜 넘어가시죠 아니 이것만큼 더 봐요 아니,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요거까지는 너무 좋고 오목 못 두시네 멋지다 박연진 이후에 거의 명대사라고 나는 올해 명대사야 이제 7분의 플레이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진짜 피스 부자 돼서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한 5-6개인 줄 알았지 이렇게 2배 이상 날 줄은 13개 몰랐어요 몇 개 없어져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선 플레이어인 곽준빈 씨부터 최종 배팅을 시작해 주십시오 3개요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배팅하실 수 있습니다 첫 게임에 그냥 가볍게 돌렸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배팅을 다 풀배팅을 때려가지고 10개를 한 걸 다 따라가더라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사실 포커를 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첫 판에 뭔가를 해야겠다 남들이 잘 모를 때 나부터 해야겠다 근데 이래가지고. 잘한 거야 그래서 크게 먹었잖아 맞아. 왜냐면 저때 동준 누나가 떨어질 걸 생각한 게룰 설명하고 나서 울었어요 바로 룰 보자마자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30개씩 가져가니까 옆자리 입장에서는 할 맛이 안 나 로우 승자는 서동주 씨입니다 32개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궤도가 저것 때문에 완전 털려갖고 동주가 궤도를 보내네 이런 느낌 아 너희 되게 미안했는데 또 본인이 자꾸 간다고 했어요 그날 중간에 작별 인사를 한 4번 정도 했잖아 화장실 스텝한테도 인사하고 화장실 두 번 화장실 가서도 인사하고 갈 줄 알았는데 옆에 보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수식 만드는데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만만치 않았어요 되게 초기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뭐 첫 판에 그러면 집에 가는 거야? 자신 없으면 죽으셔도 돼 그냥 자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로가 많은데 잘하면 하이는 나 혼자겠는데? 나는 왜 저렇게 헛소리를 했니? 근데 하이였기 때문에 따라갈만 했어요. 난 당연히 석진 씨가 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이에 배팅하셨습니다. 저 때. 이때 언니가 딱 언니 표정 언니 표정 무조건 말이 안 돼. 리얼로 하이? 근데다가 저게 계산이 정확히 안 되는 게 루트가 있고 그러니까 0점 몇 차인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큰 차이 안 났었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로우에 배팅하셨습니다. 잘했어. 1을 만들었어. 나한테 0이 있었고. 1이네, 그냥. 전혀 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얼굴. 못했지. 서동주 씨, 공개해 주십시오. 설마. 잠깐만. 나 0 나오는 순간 이미 끝났다. 얘 당황했어. 왜냐면은 0이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이거 색을 봐야 된다고? 내가 이겼어. 미안하게 해둬야. 최종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서유민 씨. 지금 제일 많이 걸 수 있는 게 5개예요. 4개야. 그래서 언니 여기서 죽어서 집에 간다.
걸어. 소민 씨 4개 배팅하셨습니다. 박경림 씨. 사실 저 데블스 플랜이라는 매디매치 할 때 박경림이라는 사람은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사실. 근데 유민이는 저기서 그냥 침 몇 개 있어요 하고 4개 해서 보내더라고. 약간 서양 마인드. 귀욤 네. 감옥 보내고. 네. 유민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유민이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거 보면서. 잘한 거지. 저는 가야겠네요. 와. 보기 싫은데. 아, 저거. 아. 아. 박경림 씨가 보유한 피스를 모두 잃었습니다. 아. 나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준빈이 연기하는 줄 알고. 아니 나 준빈이 웃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도 아니 왜냐면 준빈이가 얘가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아, 이게 안 나왔는데 게임하기 전에 피스를 주면서 너가 우승을 해야 된다. 근데 단 한 명도 저한테 결승 가라고 한 사람 없었거든요. 게임 한 내내. 근데 경림 누나는 다 결승 가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때는 아 나에게 인사해. 경림 누나 인사. 결승 가야지. 야 얘가 결승 가도 안 이상하고 네가 결승 가도 안 이상하고. 그게 아니고 누나는 저만 응원하는 줄 알았다니까. 결승 가는 거. 그래서 슬펐다고. 너희랑 게임해서 너무 좋았어. 안녕. 너야 언니. 안녕. 언니가 밝게 뛰어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 아, 근데 또 누나 또 울잖아. 터지시지 않아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 뒤에서 또 우는. 즐거웠다. 진짜 즐거웠다. 저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혼잣말하는 게 되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즐거웠다, 진짜 즐거웠다는 전 저 말이 되게 좀 고마웠어. 근데 정말 즐거웠어요. 동생들이랑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슬프네요. 혼자 떠날 때 되게 느낌 희한하지 않아요? 거의. 약간 눈이 빨간데? 아, 되게 슬픈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 떠오르요? 아니요. 수술 완성하셨습니까? 네. 많이 끝났네. 저 때 너무 속상했어. 너가 막을 수 있었다고. 결과가 완전 달라지더만. 이로써 승관 씨는 네. 데블스 플랜의 7번째 탈락자가 야.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승관이 자기가 자기 플레이 하다 갔어요. 맞아. 자기 플레이 하다 가서 멋졌어. 너무 보기 좋았어. 승관이 되게 좋아했지. 아 근데 승관이도 분위기 메이커 진짜 잘했는데. 아, 맞아. 네, 승관이 맞아. 천사야. 모두에게 막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였어요. 아유 승관이. 이거 유니크하다. 아니. 거의 오열인데 저 정도면. 저때 한 3시간 동안 동주는. 아 이거 나 이거 너무 힘들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도야 즐거웠다. 고마워. 사실은 이제 칩이 하나 남았으면 끝나는 건데. 딱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좋은 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운이죠, 운.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석진이 형을 괴롭힐 수 있겠다. 온 우주가 궤도를 올리는구나, 살리는구나. 근데 곱하기 갖고 로우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거에 제가 자극 받아가지고 이거 형을 자극하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됐어. 빠지겠지. 자극이 돼서 한 판을 했지 내가. 맞아요. 일을 만들더라고. 잘했어. 대단하더라 진짜. 이때 오빠가 감동을 한 거야, 아름답다고. 맞아, 멋있었어. 19를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일을 만든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곽준빈 씨부터 마커를 공개해 주십시오. 스윙이요. 와. 아, 준빈 스윙. 야, 이때 진짜 멋있어. 이 명장면이야, 이것도. 이게 어렵거든. 전 되게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다 생각하고 집에 기분 좋게 갔는데 맞아. 방송을 보니까 칩 하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 두 개가 딱 떨어질 때 손이 너무 통통해갖고 맞아. 힘줄이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도라에몽 손이 딱 나와가지고 스윙! 나와라, 스윙! 스윙 헬리콥터! 이렇게 이로써 서유민 씨는 데블스 플랜의 8번째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나 진짜. 내일 봐. 이 방송에 많이 못 나왔는데 저랑 유민이와의 서사가 1화 때부터 있었거든, 사실. 아, 진짜? 유민이가 첫날에 저한테 나는 너가 마음에 드니까 야, 너 유민이 없다고 그렇게 막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이랑 달라? 너의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네가 마음에 들면 그때 같이 하자. 유민이가 했었어. 진짜 그랬다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나는 근데 모르겠다. 솔직히 유민이랑 준빈이랑 뭔가 얘네 여기서 잘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진짜? 받긴 했었어요. 야, 우리 러브라인 있었어. 러브라인이 있었잖아. 자, 준빈이 역시. 와. 나올 수 있는 최하의 수. 이야, 나올 수 있는 최하의 수로. 로우 최강 페어. 네, 절대 질 수 없는. 근데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걸 이미 계산을 한 상태에서. 근데 왜 저런 식으로 블러핑해요, 나한테까지? 그렇게 해야지 혁진이 형도 죽지. 아, 날 이용한 거구나. 아, 근데 심리전을 진짜 잘했다, 잘했어.
포커가 결국에는 얼마나 배팅하냐의 싸움이잖아요. 그 배팅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명승부였던 것 같아, 이때. 곽준빈 씨가 보유한 피스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로써 곽준빈 씨는 데블스 플랜의 아홉 번째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준한테 저 보내주세요 했잖아요. 이게 맞아. 이미 맛이 갔어서 그러니까 저 판에 동준한테 이기는 피였잖아요 원래. 저걸 이겼어도 어차피 그 다음에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아 이때 진짜 지쳐 있었어. 저 게임을 엄청 오래 했다며. 이거 7시간 넘게 넘었던 것 같은데. 게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감독님? 아예 테이블에 처음부터 많이 앉아 있었던 거지. 7명이서 시작할 게임 아니, 시작할 아닌데.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이거. 저는 그래서 이때 시온이 떨어진 게 좀 아쉬웠던 게 8명 앉아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겠다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럼 혜성이도 살려지 그랬어요. 혜성이 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후회하고 있잖아. 혜성이도 9명 있을 텐데. 9명인데. 그러니까. 별짓 다 해봤다. 진짜. 왜 우세요? 진짜 불량을 준빈이가 많이 만들어주고 4강에서 떠났습니다. 진짜 브라질 떨어뜨리고 한국에 왔. 한국이 4강을 갔네요. 뭐 한 거야?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상 갈 때마다. 진짜 힘들구나. 합숙해서 그런 것 같아. 단절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 그냥 소사이어티인 거야. 원래 세상에 기억이 안 나요. 저 때도 울컥했어. 지구에 3명 남은 거야, 12명에서 시작해서. 맞아. 우리의 세상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느낌은. 지구에 3명 남았네. 오늘의 상금 매치는 4인 3목입니다. 착수점을 정해놓고 무조건 거기다 착수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면은. 피하 식별을 하자는 거지. 그건 진짜 다시 봐도 인정이더라.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저 컨디션에 짰다는 게 다시 보면서도 와 걔도 대단하다. 이걸로 실제로 스펠게스트 바로 알아내니까. 바로 알아냈어 진짜. 진짜 누가 줬는지는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9개월 지났어. 맞아. 어린 친구였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대단한. 황조우에 나왔던. 황조우에. 1라운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라운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석진 두 개, 궤도 한 개 가져가죠. 제일 쉬운 상금 매치가 될 뻔 그러니까. 했었지. 3라운드까지 결과를 봤을 때. 그랬는데. 진짜. 블루 가운데를 막아줘 레드. 여기서 레드가. 맞아요. 놔줘야 되는데. 맞아요. 막아줄 수 있지. 네. 말도 안 되는 수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부하죠, 과부하. 네, 과부하. 어? 왜 거기다 놓지? 레드 누군데 이 바보 짓을 했지? 아무튼 이때 네 좀 이때 너무 허무했어. 네 말도 안 되게. 아니 병 이거 이거 형 병약하게 구로를 다 대사 길게 잘랐어. 제가 병약하게 실제로 병약했으니까 이때. 아니 병약하게. 그래서 나도 동주가 욕하면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나가면서 동주야 미안하다. 자진 신고를 얼른 하더라고. 내가 실수했어. 너 레드야? 이상 닮았어. 으이 새끼 진짜. 순수를 착각했어. 좋아. 동주 알았어. 되게 막 왜 쿨하게 되게 몰입하고 동주나 이제 몰입이 제일 잘하고 어쨌든 쿨해, 승부욕도 동주. 많았는데 갈 때는 되게 또 쿨하게 가더라고요. 피스가 가장 적은 서동주 씨는 데블스 플랜의 열 번째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가니까 더 슬프더라고. 맞아, 웃으면서 가니까 슬프긴 하다. 슬프더라고. 이때 약간 해탈했어요. 그리고 사실 즐거운 게 되게 컸거든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눈빛이 다르죠? 뭔가 맞아요. 안색이 확 살아났어. 맞아. 시원한 느낌? 배신하기 전후의 승관이 같은. 맞아. 피가 돌기 시작하네. 피가 돌았어, 진짜. 내일 봐. 아, 고생했다. 와. 근데 저것도 되게 좋았어 보기 둘이서 껴안고다. 어떤 마음이었니 저때? 나름대로 저기도 조금 되게 약간 고통의 밤에 가까웠지. 고통스럽지. 감옥의 밤에 비할 건 아니지만 저때도 우리 둘만 남기 되게 횡했어요. 둘이서 뭐 했어요? 거기서 같이 자지 그랬어. 이거 아마 다 잘렸는데 그때 형 아니었으면은 진짜 완전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우르르르 친구들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석진이 형이 제가 나간 걸 느끼니까 본인이 불러다 놓고 막 한잔하면서 얘기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형 멋있다. 너 굵은 폰트로 자막 써가지고 좀 편집해서 아 정말로? 그때 형한테 감동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둘이 저렇게 각 방으로 각각의 인터뷰룸으로. 아, 첫날 인터뷰 오시다 저거. 맞아요. 저 커피 하나 들고 첫날 맞아. CF처럼. 요때 누가 해준 메이크업이라서 좋았는데. 둘 다 첫날 너무 샤방해요. 궤도가 이거 보면서 마지막에 보면서 저한테 음모론을 제시했는데 카메라가 분명히 알아서 잡는다는 거 자기 카메라는 항상. 이상하게 저 얼굴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야 너 첫날은 괜찮았어. 첫날 괜찮았어. 첫날은 괜찮았어. 일단은 석진님 병원 조용히 좀 이끄는 캐릭터. 그 다음에 굉장히 말을. 우리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진짜 싹 한번 보는 주마관사님. 비교적 실력 순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야. 데블스 지금 각각의 데블스 철학이 플레이. 약간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높은 게임이었어. 게임 플레이로 했으면.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달라서 더 좋았어요. 재밌었어 훨씬.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형님이 진짜 파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반점 파악하는 것도 수학적이니까. 저는 이제 계산했던 거대로 안 되면은 멘탈이 나가요. 근데 그걸 제가 아니까 경우의 수를 엄청 따져요. 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형님이 확실히 노련한 것 같아요 진짜. 석진이 오빠도 밑에서 찍었네 방금 보니까. 아니 동작 그게 그만하자. 내가 그냥 한 말이야. 아, 아이고. 아, 이때 너무 좋았어, 우리 진짜. 다 와서. 약간 아, 가족들 진짜. 다시 막 부활한 느낌. 오빠. 첫날인데? 아, 그래. 나온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와. 멜로 드라마가 멋있다. 진짜. 난 저때 석진 오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분들이 누가 남아있는지 모르고 누가 결승하는지 모르고 들어오는 게 전혀. 되게 저 그림을 만들어줬어. 맞아, 맞아. 나 그래서 연우는 나도 성대모사 했거든. 네. 표정모사. 이거 진짜 고마워. 아, 너무 형님을 잘해. 아, 이거를 네가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마지막에 네. 쓰시긴 쓰셨어. 우리 생활동에서 승관이가 매일 했는데 저거. 매일 했어. 지금도 모이면 하니까. 반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시원이 있는 것 같았잖아. 너무 똑같아서. 근데 그게 웃긴 게 저게 편집에 들어갈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 모르죠. 맞아. 얘는 어쨌든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 직관한 애잖아. 근데 방송 보고 힘내내는 애처럼. 그러니까. 맞아. 직관한 거 방송이 안 나갔는데. 역시 무슨 상황에서. 승관이랑 저랑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애틋한 감정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동재와는 또 다른. 근데 승관이 동재, 동재야 이랬잖아. 동재야. 좀 누워. 동재. 아니 근데 진짜 그 심정이 뭐였냐면 왜 그 원숭이들이 새끼 잃고 나서 비슷한 원숭이 보면은 자식 같은 거. 동재 원숭이. 아니 그래가지고 승관이 원숭이. 승관이를 부르는데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둘이. 결승전 진출자들은 게임동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때 불이 이렇게 들어갔던 거 생각도 안 나네. 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때 궤도가 기억이 안 나요. 들어가면서 울었어요. 오 진짜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못 떠난 게 궤도가 울고 있더라고. 궤도가 그랬어? 너무 막 뭐 어디 끌려가는 애처럼 가니까. 결승전 1회전 게임은 나인맨스 모리스입니다. 둘 다 우리가 그 전날 밤에 약간 한번 연습을 해보긴 했는데 둘 다 약간 초짜 상태였어요 저 게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 게임인데 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이게 훨씬 멀리 안 내다 보면은 맞아 맞아 막혀요. 그러니까 둘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세계를 만들고 상대방 네. 걸 가지고 갈 때도 뭘 제일 가지고 가야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 득이 되고 상대방한테 타겟 네. 타격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가야 돼. 방금 실수한 것 같은데? 근데 준빈이가 저런 걸 잘 캐치하더라고요. 항상 게임하다가 누가 실수하거나 뭐 어떻게 되면은 누구 잘못을 잘 잡아내요. 잘하는 거는 실수인데 말 안 하고 잘한 거는 무시. 문제 단점을 잘 봐. 잘 알아. 계도 형이랑 그 둘이서 몇 판 해봐서 그 룰을 좀 알아서. 그리고 준빈이랑 할 때는 이렇게까지 간 적도 없고 그냥 탁탁탁탁 놓고 끝 탁탁탁 끝. 그러니까 한 준빈이라고 연습을 하냐고. 아니 나 너무 쉬워서 한 두어 판 해보고 그만하자. 이러고 끝났잖아. 나 하고 나서 그 생각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때? 근데 갑자기 이제 아예 생각지도 못한 경우의 수들이 나오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역시 경우의 수를 막 돌렸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가니까 사실은 이게 몇 개 두니까 쉽지 않구나. 딱 보여요. 이게 바로 보여요. 2라운드가 좀 원사이드하게 줬잖아요. 1라운드랑 다르게. 그래서 그게 좀 3라운드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인맨스 모리스 게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깔려있고 이게 게임이 나올 거라고 다 예감을 하잖아. 근데 그거 생각보다 여기 집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수준 높은 플레이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석진이 저 3라운드는 거의 한 번의 실수 없이 맞아. 그냥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근데 2라운드가 되게 원사이드해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3라운드가 훨씬 완숙한 맞아. 게임을 했고 그냥 통달한 사람처럼 게임을 딱 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팍팍 퀀텀 점프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는데 하나씩 먹는데 소름 끼치더라고. 맞아. 다시 보니까 다 까먹었더라고.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만 했어. 저는 보드게임 자체를 왜냐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질려가지고 아 이거 하고 나서 보드게임 하고 싶다. 나 보드게임 자체를 안 하고 그날 전날 이후로 모든 두뇌 유의 이런 걸 다 끊었다. 어 근데 이제 방송이 나오니까 다시 해보고 싶다. 다 같이 한번 해요 그럼. 그러니까 한번 가면 되겠다. 우리 이제 보드게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 너무 좋다. 저는 많이 했거든요 이거 나오고 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하면서 이제 강준빈 양학하러 간다 선수 입장 하면서 애들 내가 처음 보는 게임들을 막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는 이제 내가 다 아는 보드게임들이 재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게임을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처음 해보는구나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이 네. 프로그램의 진짜 최고 장점이지. 다 있는 게임을 두고 하는 거가 맞아, 맞아. 아, 조금 지루하다. 결승전 2회전 게임은 헥사곤입니다. 이 게임 기억나시죠? 이 벌집같이 생긴 아, 숫자 떴다가 숫자. 사라지고 타겟 넘어 나오면 합을 이거는 진짜 제가 결승전에 안 올라왔으면은 이게 제임스의 무주망한 경우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맞아. 좋아하는 분이다. 제가 그때 이때 대기실에 있으면 제임스의 우주망한 경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망한 경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피스가 더 많은 하석진 씨는 NFT. 저는 그냥 저 때 약간 피스 하나 준 게 멋있으려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약간 좀 아 굳이 나 안 줘도 되는데. 아. 아니야 지더라도 하나 이기고 시작하는 게 조금 약간 부끄럽더라고. 아 이겨도. 아니 근데 전 게임을 이겼으니까. 근데 나는 결승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정규 시즌 1, 2, 3등이 똑같은 조건에서 포스트 시즌 하면 안 된다는 주의고 사실은 석진 씨가 인터뷰로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알아요. 굳이? 1점 줘. 근데 그걸 이제 본인도 0대 0인 상태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근데 나중에 또 동점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플레이를. 그러니까. 하석진 씨 AEJ 정답입니다. 배도 씨 HIEJ 정답입니다. 라운드가 가면서 간절함 때문에 정답입니다. 사진 기억력이 발동이 돼요. 갑자기 갑자기 그렇지 막 간절하니까. 근데 문제는 사진 기억력이 발동이 거의 8회차인가 9회차인가 됐는데 사진 기억력이다 보니까 그 사진이 안 없어져. 잔상이 그래서 오빠는 그러면 사진 기억력이 딱 생기는 순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아니 그것보다도 나는 동점을 만드는 순간에 아 다행이다. 왜냐면은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든 능력을 뭔가 했구나. 온다 온다 이때다 이때다 이제 온다. 사진 기억력이 어, 말도 안 되는 사진 기억력. 아, 너무 멋있어요. 다 기억나. 하석진 씨 IJK 정답입니다. 정답. 아 저건 형 거지 사실. 지금 완전 왔다 이거. 아 이거 귀여워. 오빠가 한 번 못 맞추다가 이렇게 딱 맞추니까 막 진짜 잘했다. 아 이거 나 63252는 진짜 기억난다. 여기서 대박이 433. 넌 뭐 하는 맞아. 거야 지금? 4712. 4335261. 이때 나도 통째로 외우는 걸 막 해보고 있었어 뒤에서. 배도 씨. EFG. 정답입니다. 가자 사진 기억력. 따라잡고 있어. 1점 차. HIJ. 정답입니다. 가운데는 형 거예요. 가운데 형 거. 근데 나는 어쨌거나 두 개 이상 맞춰야 되는 거 같아. GKO. 저 사실 되게 어려운 점입니다. 아, 진짜 어려운 건데. GK는 진짜 어려운 건데. GK는 말도 안 되네.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 보는 내내. 아니 따라잡는데 진짜 무슨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았어. 맞아. 월드컵이나 올림픽 맞아. 보는 느낌.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 하나만 하자. 본인 설명을 그렇게 우리가 해줄게. 본인 설명을 무슨 영 말하듯이 그렇게. 배도는 포기하지 않아. 보다 보면. 배도는 포기하지 않아. NJF. 엄청. 뜸들인다. 정답입니다. 야, 진짜 짜릿했어. 아들날이 장난이 아니었어 이 게임이. 죄송 감사합니다 제작진 분들께 정말. 이걸 내가 외웠어야 돼. 다행이다. 갑자기. 왜냐면 여기서 이제 나는 사진은 지워지지 않아. 최종 게임 결과 데블스 플랜 최종 우승자는
하석진 씨가 되었습니다. 꽤 빡셌구나. 아, 축하합니다. 근데 저 이거 딱 부러질 때 제가 진짜 밝게 웃거든요. 왜? 아니 그냥 나는 너무 행복했고. 아니 어떻게 6일 있었는데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는지. 맞아요. 저기 있는 공간이 그리고 기간이 확장된 것 같아요. 진짜 한 일주일이 아니라 6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또 저희가 보니까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다시 또 이제 저희가 보다 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다시 그럼 데빌스 플랜으로 돌아간다면 처음에 수사관은 안 뽑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가 수사관 할래요. 저는 그게 큰 스노우볼이었다고 봐요. 저는 정말 후회되는 게 다야 기자 이걸 이제 그 다가 데스몰스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할 것 같아요. 다시 해야죠. 동준은 혹시 후회되는 순간 돌아가고 싶은 순간? 저는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좀 거짓말을 좀 연마해가지고 처음에 엄청 안 했어 연구원. 그때부터 약간 말린 것 같아서 그리고 게임도 좀 전략을 사실 궤도가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는 게 아 이런 막 필승 전략 이런 걸 생각을 좀 더 해봤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이렇게 다 과학약이 잘릴 줄 몰랐어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면은 게임하면서 기가 막히게 과학약을 섞었을 것 같아요. 그만해! 저희가 맨날 이렇게 나와서 리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 저희 만나지도 못하고 맨날 저희끼리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밥도 먹고 했는데 유일하게 못하고 있는 맞아요. 설마! 아~ 리뷰 방송 못했지. 그래서 영통을 준비했는데 와. 걔가 지금 응급실을 또 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서 영상 편지만 남겼어요. 그래서 아~ 유민이 영상 편지 한번 보시죠. 제작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Hi Netflix! 안녕하세요. 데블스 플랜의 플레이어로 출연한 서유민입니다. 유민이 안녕. 그리고 우리 준빈이, 혜성이. 우리 준빈이, 우리 준빈이, 우리 준빈이. 여기까지 이러지 말지. 너무 좋네. 여러분, 데블스 플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매 화를 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플레이했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끝났나요? 보이지. 다 보이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또 다 보이니까 진짜 아쉽지. 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에 대한 생각이나 또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들을 인터넷으로 주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귀엽게 봐주신 부분들, 예쁘게 봐주신 부분들, 또 쓴소리 해주신 부분들 다 너무 모든 관심과 사랑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고 저는 이제 인간 서유민으로 돌아가서 좋은 의사가 되고 나아지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빨리 만나자. 와. 그동안 데블스 플랜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맛있습니다. 악마 아트 유행한대요, 이렇게. 악마 아트? 악마 아트. 악마 아트. 악마 아트 하죠, 악마 아트. 이렇게. 악마 아트. 오, 이게. 데블스 플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